그래서 이거 안 나오죠? 나오네. 볼티지가 왜 항상 나와? 이 볼티지 꺼줘야 되는데, 아, 이래서 방전됐나? 볼티지 계속 나와. 아하. 아, 이래서 방전됐구나. 회로가 고장났네, 회로가. 자, 이게 왜 방전됐는지를 찾아낸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뭐 이 회로가 고장 났나 보네. 그래서 다 방전이 돼서 그죠? 전기가 계속 나와. 이 끊으면 꺼졌어야 되는데. 멀쩡하게 동작하는 애들도 사용시간이 작아서, 그래서 이 배터리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배터리 납땜하는 게 어렵고 하니까, 이제 얘는 상대적으로 쉽죠. 그래서 얘를 빼는 걸로, 프로젝트를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얘를 또다 빼려면, 자, 이제 얘는 건강한 애로 생각되고요. 자, 얘는 정상인데 이제 배터리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는 방전됐고, 그러니까 이거는 방전된 건데 지금 리필했고. 얘는 오래 가지 못하고, 그래서 어차피 갈아주려고 한 세트 샀던 건데, 지금은, 뭐, 뒤돌아갈 수 있는, no turning back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에 이제, 원래는 얘 배터리를 빼서, 여기 지금 리필한 거를 다 끼면 되는데, 그 리필한 거 끼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 PCB를 빼는 게더 쉽죠.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자, 결국은 이 회로를 띄워서 여기다 붙이는 걸로, 여기를 띄고, 얘를 띄고 하는 것보다, 여기 작업해놨으니까, 그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뛰는 건 쉽지 않겠나 해봤으니까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다시 끼는 건데, 뭐, 잘될것 같습니다.
암프는 뭐 잘 들어오니까 잘 동작하지 않겠나. 연결만 되면 되죠. 불 이거 불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것만 제대로 되면 내가 오 됐죠? 에이 이식 됐습니다. 히 야야야. 자 이게 그래서 삼성 배터리로 지금 3000이니까 지난번 배터리보다 더 좋아요? 용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아이고 찍어야 되는데 22 지금은 안 나오죠. 누르면 23 나오고 오케이. 누르면 깜빡깜빡 오케이. 자 우리 집에 동작하는 다이슨은 하나야 된다. 다이슨 배터리 물론 뭐 이거 하나 더 사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쓰지도 않는 거 지난번에 놔뒀다가 망했죠. 그렇게 하느니 그냥 동작하는 거 하나만 킵한다 라는 전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삼성 배터리로 업그레이드해서 용량은 증가됐다. 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PCB를 대체해서 됐고요. 집에 동작하는 PCB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 자 이게 그 커런트도 좋다고 그랬는데 뭐 훨씬 하이 파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이슨 V6 청소기 업그레이드 배터리 리필이라고 하죠. 3000 삼성 SDI 3000 mAh 짜리로 업그레이드를 한 프로젝트를 보여드렸습니다.